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USB 마이크, 거기에다가 휴대용 녹음 기능이 들어가 있는 아주 귀여운 녀석을 가져왔습니다. 398,000원의 가격이고요. 레드, 크림, 블랙, 그리고 시폼 총 4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툴라 마이크 장점 5개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첫째, 오디오 인터페이스 없이 사용 가능한 고음질 마이크입니다. 이게 음질이 꽤 괜찮고요.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따로 필요 없다 보니까 굉장히 간편합니다. 컴퓨터를 킬 필요도 없어요. 저도 평소에는 컴퓨터를 키고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마이크 물려서 유튜브 녹화를 하는데, 오늘은 이 툴라 마이크와 스마트폰 그리고 헤드폰 3개만 연결을 해서 아주 간편하게 유튜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준수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꽤 괜찮은데, 이따가 음질 비교 테스트한 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팟캐스트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냥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고 딸깍 녹음 버튼 누르고 팟캐스트 하면 그만입니다. 팟캐스트 녹음 편의성과 가성비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녹음실을 대관하려고 하면 서울 기준 시간당 비용이 3만 원 정도에서 시작합니다. 2시간 녹음한다고 치면 6만 원. 거기에다가 오며가며 이동에 소모되는 비용과 에너지를 고려해서 대충 7만 원이라고 할게요. 팟캐스트를 6편 찍으면 비용이 42만 원입니다. 거기에 녹음실 시간 제한이라는 제약까지 달려있는 셈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효율을 따져봤을 때 고음질 녹음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이런 콘텐츠 제작에 드는 비용을 따져가면서 오늘 리뷰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 콘텐츠 촬영할 때도 굉장히 간편하고요. 또한 가지로 악기 연습할 때도 진짜 좋습니다.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 내 연주를 직접 모니터 해봐야 실력이 빨리 늘잖아요. 그냥 마이크 놓고 헤드폰 끼고 연주를 하면은 바로 모니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연주 후에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은 방금 했던 연주를 다시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 넷째로, 최대 12시간 사용 가능한 배터리, 또 8기가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12시간 녹음이면은 배터리 부족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메모리도 뭐 이걸 가지고 USB 저장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오디오만으로 8기가면은 뭐 아주 널널하죠. 다섯째로, 디자인. 이걸로 릴스나 틱톡 컨셉 잡기 괜찮습니다. 남들 다 쓰는 평범한 마이크보다 빨간색이나 크림색, 하늘색 툴라 마이크로 스타일에 한끗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컨텐츠에 있어서 이런 작은 것에서 남들과 차별화를 두는 게 브랜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툴라 마이크의 장점이었고요. 다음으로 스펙 알아보겠습니다. 주파수 응답 50에서 20kHz의 마이크 스펙. 뭐 주파수 응답으로 음질을 볼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역부터 고역까지 골고루 녹음이 된다. 그리고 헤드폰을 착용하고 모니터를 해보시면요, 뭔가 콘덴서 마이크처럼 감도가 좀 높게 느껴집니다. 이게 버 브라운 오프앰프라는 게 들어있어서 음질이 우수하다고 하는데, 뭐 제가 오디오 회로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12시간 녹음 가능한 배터리, 그리고 8기가의 저장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크기는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메탈 소재라서 그런지 무게가 꽤 묵직합니다. 마이크 지향성을 단일 지향성과 무지향성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단일 지향성은 말 그대로 마이크가 단일 측면을 지향한다. 마이크 정면이 가장 많이 녹음이 되고, 측면이나 후면은 비교적 덜 녹음이 됩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그리고 무지향성은 앞뒤 좌우 상관없이 골고루 녹음이 된다. 바로 테스트 해봐야겠죠? 마이크 테스트. 측면, 마이크 테스트. 후면, 마이크 테스트. 위쪽도 한번 해볼게요. 마이크 테스트. 다시 정면, 마이크 테스트. 네, 골고루 잘 녹음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지향성을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이다? 그러면 마이크 바로 앞에 있는 사람만 녹음이 되도록 단일 지향성을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 말하는 사람이 여럿이다? 그러면은 마이크를 두시고 무지향성을 켜신 다음에 측면과 후면 골고루 녹음을 받으시면 되겠죠. 3.5mm 헤드폰 잭 연결로 녹음 중 바로 모니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녹음 종료한 후에 재생 버튼으로 바로 들어볼 수도 있고요.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버튼으로 이전에 녹음했던 파일들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 탑재.
녹음 버튼 누르기 전에 측면에 NC 버튼을 누르면 마이크가 주변의 소음을 분석을 하고, 그 후에 녹음 버튼을 누르면은 녹음 시 주변 소음을 줄여주는 노이즈 리덕션이 활성화가 됩니다. 클리브그 랜드에 첨단 노이즈 리덕션 기술을 탑재했다고 하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죠. 스마트폰과 음질 비교를 하고 또 노이즈 리덕션 기능도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일단 카페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플라마이크 카페에서 수음이 어떻게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근처에 있는 카페로 왔고요. 여기 뭐 오토바이도 지나다니고 노래소리도 좀 들리고, 그런 와중에 노이즈 캔슬링이 얼마나 잘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하려고 왔습니다. 플라마이크 카페에서 수음이 어떻게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근처에 있는 카페로 왔고요. 여기 뭐 오토바이도 지나다니고 노래소리도 좀 들리고, 그런 와중에 노이즈 캔슬링이 얼마나 잘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하려고 왔습니다. 툴라마이크 카페에서 수음이 어떻게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근처에 있는 카페로 왔고요. 여기 뭐 오토바이도 지나다니고 노래소리도 좀 들리고, 그런 와중에 노이즈 캔슬링이 얼마나 잘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하려고 왔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녹음 중인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네, 다음은 툴라마이크로 녹음 중인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이상입니다. 네, 약 2주 정도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음질과 범용성을 생각해 봤을 때 39만 8천원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 팟캐스터라면 녹음실 대관료와 이동 시간을 아낄 수가 있고요. 그냥 집이나 스터디 카페 같은 데서 간편하게 고음질로 녹음을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투자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튜버들에게도 추천할 만한데요. 스마트폰과 이 마이크만 있으면 유튜브 녹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리고 가볍게 라이브 방송 하시는 분들 중에 오인패가 필요 없는 USB 마이크 찾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이 툴라 마이크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오인패가 있으면 채널을 나눠서 쓴다든지 뭐 DSP에 이펙터를 걸어서 쓴다든지 이런 심화된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방송에서 그냥 토크, 게임, 뭐 노래 부르기 이 정도만 한다면 저는 툴라 마이크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악기 연습용으로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주 용도 말고 서브 용도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화상회의용 마이크로 꽤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화상회의를 주 목적으로 마이크를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없으니까 그냥 서브 용도로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디스코드로 게임할 때 마이크 그리고 헤드폰으로 소통하면서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서브 용도로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대학교에서 교수님 강의 녹화하는 용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마이크나 녹음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디서든 쓰일 수 있겠다, 그런 범용성이 이 툴라 마이크가 가지는 최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툴라 마이크 알아봤고요. 제품 링크 아래에 남겨놨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다양한 미디 작곡, 음향 장비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프로듀서 알스노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